자, 이어서 증권가의 시각 알아보겠습니다. 오늘도 세 가지 종목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네이버가 되겠습니다. 3분기 실적 잘 나왔고요. 타겟팅 광고와 개편 효과를 제대로 얻었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광고 효율성까지 올라가게 되면서 여기에 이 네이버의 또 강점 중에 하나인 콘텐츠가 계속해서 적극적인 마케팅을 해주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번엔 KT 체크해 보겠습니다. 본사의 순이익이 좀 급증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여기에 밸류업이라는 매력적인 포인트 그리고 자회사의 배당금이 유입되게 되면서 내년에 높은 주주이익 환원 수익률을 얻을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CJ, CJV 보시겠습니다. 극장과도 어느 정도 이제 정상화가 돼가는 과정에 2020년 이후에 가장 좋은 실적을 달성했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중국의 경기 부양책도 앞으로에 대한 전망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니까요. 이러한 연결고리도 함께 가져가 보시기 바랍니다. 자, 고미란 캐스터 세 가지 내용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닝 리포트입니다. 먼저 네이버에 대한 분석 상상인 증권입니다. 3분기 실적은 매출액 영업이익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각각 11%, 38% 증가하면서 컨센서스를 웃돌았습니다. 잠재 고객 타겟팅 광고 효율화와 홈피드 개편 효과가 이어지면서 클릭률이 글로벌 동종업계 수준으로 회복돼 광고 효율성이 높아진다고 평가했는데요. 컨텐츠는 적극적인 마케팅에 힘입어서 3분기 처음으로 라인 웹툰 일본 매출이 피코마를 능가한 것은 물론 전망치도 웃돈 4,240억 원으로 발표됐습니다. 네이버는 자체적인 성장이 가능한 유일한 국내 플랫폼이라고 평가받으면서 서비스 개편을 통해서 매크로 환경과 무관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닦고 있어서 긍정적이라고 분석됐는데요. 쇼펌, 홈피드 등 자체 개편으로 모바일 메인 일평균 체류 시간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 이상 증가하고 있으며 AI 타겟팅 광고 도입으로 클릭률이 3배 수준으로 증가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 밖에 신규 서비스인 치즈지 클립도 꾸준한 성장을 거두고 있고 성장률이 둔화되고 있지만 AI를 위시한 클라우드 서비스도 레퍼런스를 쌓으면서 조금씩 성과를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커머스는 쇼핑 앱을 별도로 독립시켜서 내년 상반기 중에 네이버 쇼핑 앱이 새롭게 출시되면서 승부수가 던져질 것으로 보입니다. 커머스에서도 광고 상품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면서 전사적인 성장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투자 금액들을 추이를 감안을 했을 때 현재 네이버 AI 광고 커머스 컨텐츠 모두 합리적인 선에서 성장의 돌파구를 찾고 있다면서 플랫폼 탑픽 의견을 유지했습니다. 네이버의 투자 의견 매수 목표 주가는 25만 원 유지를 했는데요. 네이버의 주가는 최근에 60일선을 딛고 올라서서 200일선 돌파를 시도했는데요. 어제 종가는 금요일 종가는 17만 4,600원에 마감됐습니다. 다음은 KT에 대한 분석 하나증권 보겠습니다. 3분기 KT의 실적은 시장의 전망치를 웃도는 우수한 실적이었다고 평가받았습니다. 실적이 개선됐던 이유로 지난해 3분기에 반영됐던 임금 인상 소급분이 올해는 2분기에 반영돼서 비용 부담을 줄였고 KT와 스카이라이프의 3분기 반영되던 방통기금이 분기별로 나눠져서 역시 비용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물가 상승폭이 둔화되면서 재반 경기 증가 부담도 줄었고 마케팅 이벤트 또는 망투자 이슈가 부재한 가운데 마케팅 비용 감가상각비의 정체 양상이 이어졌습니다. 내년을 바라보는 전망 긍정적이라고 판단하고 있는데요. 올해 4분기 명퇴금, 명예퇴직금 반영에 따른 기저효과와 인력 감축 효과, 여기에 내년 1분기 부동산 자회사 분양 수익 발생에 따라서 이익 급증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년 연결 기준 인건비 감축액은 3,5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한편 KT가 발표한 밸류업 정책이 고무적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2028년까지 현재 6% 수준인 연결 ROE를 9% 이상으로 올리게 되고 내년부터 2028년까지 4년간 약 1조 원에 달하는 자사주 매입 소각을 한다는 것이 골자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요. 단순 계산했을 때 연간 자사주 매입 규모가 2,500억 원 수준, 배당금은 본사 이익의 50%를 지급한다는 건데 주당 배당금은 올해 2,000원에서 내년 2,400원, 20% 성장 예상되고 있습니다.
과도한 저평가 상태에서 내년 멀티플 정상화가 나타나면 주가 6만 원 돌파가 있을 것으로 보면서 투자 의견 매수 목표가 6만 원 제시를 했는데요. KT의 주가는 지난해 9월부터 200일선 상향 돌파하면서 추세 전환한 이후에 정배열의 우상향 기조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금요일장 41,100원의 종가를 형성하면서 금요일장에는 좀 긴 음봉을 나타냈습니다. 마지막으로 CJ/CGV에 대한 대신증권의 분석 보겠습니다. 3분기 실적은 매출액, 영업이익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각각 35%, 5% 증가, 전분기 대비해서는 27%와 44%의 높은 증가세를 나타냈는데요. 2020년 이후에 가장 좋은 실적이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4DX는 역대 최고 실적 달성 중이며 앞으로 국내와 중국의 회복 중요해지고 있는데요. 국내 극장은 올해 하반기부터 신작 위주 개봉으로 회복의 가속도가 붙고 있으며 올해부터 내년 내후년까지 가파른 회복세 전망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연말부터 내년까지 여러 대작들이 좀 대기를 하고 있는데요. 모아나2, 위키드, 하얼빈, 부활람, 라이온킹, 아바타3, 주토피아2, 미션 임파서블 8 등이 대기를 하고 있고 이들 영화 가운데 흥행작 여부에 따라서 실적 개선폭 결정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은 경기 부진 또 중국 부진 사이트 개선 작업으로 인해서 이익 개선 속도가 더디고 있지만 경기 부양책 제시되면서 또 여기에 사이트 개선까지 마무리가 되고 나면 내년에 2019년 수준의 실적 회복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투자 의견 매수 목표 주가는 만 원을 선을 유지했습니다. 최근 주가는 2016년 고점 이후에 하락 추세를 지속하다가 8월 이후에 강한 반등을 좀 보였다가 다시 한번 제자리를 찾는 모습이었는데 5,540원 금요일장의 종가였습니다. 상승 여력을 좀 더 높게 보고 있는 종목이었네요. 지금까지 모닝 리포트였습니다.